네, 안녕하세요. 피디쇼 코멘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는 어떻게 비리 경찰이 되었나 편을 제작한 성기현, 김건우 PD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무를 마치고 이제 오늘 촬영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서 그럼 얘기를 하시죠. 네. 남편은 출근한다고 나갔어요. 셋째가 100일 조금 지났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떤 훌륭한 경찰이 갑자기 어떤 범죄 혐의자가 돼서 잡혀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약간 뭐랄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마치 그뭐 부당거래 영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비리 경찰 이야기. 진짜 영화 실제도 되게 영화 같아요. 더 들어가도 그런 일들이 많으셨더라고요. 피디숍 방송을 영화나 드라마 제작자들이 많이 본대요. 실제로 피디숍에서 방송했던 거를 영화로 제작해도 되겠냐고 연락이 온 경우도 몇번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번 방송 보니까, 이건 약간 조금 그 드라마나 영화처럼 스토리를 갖고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좀 되게 놀라웠어요, 이야기가. 오랜 망설임 끝에 위 형사가 PD수첩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제 이 저기 앉으신 분이 위모 경위인데, 사실 지금도 현직이시죠? 네. 그러면은 현직 경찰이 카메라 앞에 나온다는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몹시 아주 많이. 얼마나요?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마음 너무 큰데 인터뷰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셨었다고 들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시는 모든 그 경찰분들이 다 너무너무 어떤 그냥 좀 편하게 말할게요. 그 진짜 이거에서 만약에 찍혀갖고 뭐가 잘안 돼. 그러면 막 탈탈 털려갖고 이상한 걸로 기소되고 이런 얘기들을 진짜 곳곳에서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경찰이 뭐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검찰 조직이랑 경찰 조직이 좀 힘겨루기가 가능할 정도로 대등한 느낌일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은 경찰 하나 엮어내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 느낌을 현장에서 다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요만하게 말하고 근데 저이그 마약 사범 을 상대로 하는 그 수사, 피셜에서 종종 보면 던지기라 그러잖아요. 던지기. 마약 사범으로 잡히면 이제 내가 다른 마약하는 소위 말하는 뽕쟁이들을 내가 검사들한테 갖다 줘야 내 형량이 깎이니까 일부러 막 먹인다는 거예요. 마약을. 그걸 던지기라고 한대요. 근데 이분이 그 위경위가 약간 그렇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약을 한건 아니지만. 마약을 탄건 아니지만. 그래서 왜 저희 중반부에도 나오고 제가 예고편에서도 썼던 멘트였는데 이제 생눈가를 판다. 그래서 누가 관악경찰서 형사를 생눈가를 판다거나 그래서 형사의 생눈가를 판다는 게 이제 형사한테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무고한다는 의미로 약그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 그런 은어를 종종 쓴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저기 그 예고편 저기 원본에서는 그 생눈가를 판다라는 거에 그제 눈이 예, 잡혀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 눈에는 생눈가를 판다는 거에 제가 활용하는 거에 제가 뭐 동의를 하진 않았었으나 어쨌든 가는 거니까. 근데 근데 그 예고를 이 우리 코멘터리에다 쓰는 걸 제가 동의할게요. 마약은 제보가 없으면 수사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보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선처를 해줘요. 이거죠. 내가 형사인데 제가 알고 있는 마약쟁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정보원이 돼드릴게요. 여기도 나오지만 마약 수사에서는 정보원이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어디서 마약 거래가 일어나는지 형사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윗선을 잡아야 되잖아요. 누가 그거를 공급하고 이런 걸 그렇죠. 알아내려면 정보원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경이 입장에서 이번에 공소장에 올라간 그 범죄 행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의 근거라는 거는 사실은 언제 만난 거는 맞아.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한 거기에다 범죄 혐의들이 막 붙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한 10%쯤 있어. 어, 만난 건 사실이야. 만난 것까지는 사실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소설을 90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네, 맞아요. 거짓말의 전형적인 수법이. 가장 잘 먹히는 거짓말. 그렇죠. 약간의 사실. 어. 위 형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에서 사건 조회를 했고 자신이 수원지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경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수사 전문가고 그 다음에 이분이 자기 경찰서에서 피의자 저기 조서 쓰다가 잡혀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니, 이게 되게,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아, 네. 얼마나 황당할까 싶은 거야. 근데 요거가 요것도 사실은 굉장히 웃겨요. 저 문서를 잘 보면은 갑자기 왜 긴급 체포했냐면 위경희가 이제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수원지검에. 어, 수원지검에 혹시 나 지금 하냐. 내가 출두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 저희가 보여드린 문건은 뭐냐면 위경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 자기의 그 수사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형사사법 포탈이라고. 어, 그게 킥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회를 하는 게 굉장히 다 기록에 남거든요. 이게 불법적으로 이거를 입수했다고 해갖고 이걸 사실은 위경이 말씀은 저거는 누구나 가갖고 공인인증서 갖고 들어가서 내 사건 조회할 수 있는 거래요. 저희가 중간에 자료 화면처럼 형사사법 포탈을 검색하는 거를 직접 해보거든요. 직접 해봤는데 진짜 15분도 안 돼서 제가 어떤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나 이런 사건 조회를 해볼 수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공인인증서만으로 로그인하면. 그래요? 유모 씨는 마약 전과 3범이었습니다. 이제 유 씨, 마약 사범 유 씨. 그러니까 이 위경희를 감옥에 보낸 게 두 사람이라고 치면 한 사람이 그 검사고 한 사람이 유 씨잖아요. 마약 사범. 근데 여기 이제 그 유 씨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제 그 말씀들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되게 직설적이더라고요. 지금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제 주위에. 걔 마약하고부터 친구들이 걔만 보면은 다 도망갔으니까. 마약한 지 오래 됐었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새끼 뽕쟁이 그 이제 술 먹다도 뭐 타버리면 어쩌냐 그런 식으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이 비리를 그러니까 이 공적서를 받기 위해서 이 마약사범들이 선처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그 문제 이 수원 검사 씨를 그 감방 안에서 위경이 많이 얘기를 들었대요. 사람들이 여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위경이가 잡혀서 그 수사받았던 정정 검사실이 유명하다고요? 수원에 두 군데 검사실이 유명한데 거기에 하루에 맨날 거기에 수십 명의 죄수들이 간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약쟁이들이 주로 호출당하는 검사실이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인터뷰를 사실 했는데 넣고 싶었다 넣었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원래 이 구치소에서 버스를 타고 그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기하는 그 검사실의 대기 라인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위경희님이 본인은 이제 본인 사건 때문에 이걸 기다리고 있으면 그 검사실 안에 계장 그거 한 3명 정도가 있대요. 다른 두 사람도 또 조사를 받고 있으면 와가지고 막 야, 뭐 공무원 이런 거, 뭐 경찰 이런 거 없어?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려오고. 그날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는 유 씨와 위 형사의 휴대전화 위치가 2km 반경 내에 있었다는 것. 그 여기서 지금 구글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기지국 위치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송신하거나 수신했을 때 그 위치가 다 나오고 기록으로. 그래서 이 마약 사범 유 씨가 돈을 줬다고 했었을 때 위치랑 이제 그 당시에 위 형사가 있었던 위치 이런 것들이 매칭이 돼야지. 매칭이 최소한 돼야. 증거가 네. 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매칭이 안 됐다라는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변호인과 이제 모르고 있다가 위 형사님은 모르고 있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그 자료의 어떤 흔적을 봐서 추후 요청해 보니까 너무 명백하게 그 위치가 다르다는 거가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분이 진짜 베테랑 형사니까 그거 이런 게 있으면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거를 본인은 이제 구치소 안에서 계속 이거를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9개월 동안이나 어쨌든 1심에서는 유죄를 받고 형을 산 거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거지. 만약에 나를 그렇게 걸려고 했었으면은 저는 그냥 속수무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희 두 번째 이제 살해자 변호사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꼭 죄가 있어야 그렇게 뭐 구속이 되거나 형을 사는 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본인 변호사님 무슨 저 무슨 말이지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저는, 그런 거일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인터뷰에서 진짜 한 세 명한테 들었어요. PD 너는 안 들어갈 것 같지? 근데 그걸 되게 복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너 진짠가? 약간 이런 무서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썼죠. 서신을 남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심에서 유죄난 다음에 동료 형사가 이제 위경이를 엮어놓은 그 마약사범이랑 그 목격자한테 편지를 보낸 거죠. 이미 1심 유죄난 이후에. 그럼 이 편지가 결정적인 거였어요? 무죄 판결에? 사실은요, 1심은 유죄고 2심은 무죄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개 사이에 대단히 우리 사실관계에 새로 드러난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편지의 역할이 이게 시선을 달리 볼 수 있게 해준 어떤 스모킹건? 그런 역할은 해준 거죠. 2심 재판부는 위 형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하시고 남편 쳐다보시고 고생 많았다고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 한마디가 되게 마음에 와닿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저분 알고 계시는구나. 이제 판사 마지막 이제 판사 2심 판사가 이제 무죄 판결하고 나서 이제 위경이한테 고생 많았다. 그렇죠. 그때 검사가 구형을 할 때 재판장님의 이제 판단에 맡기겠다 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유죄를 주장하던 검찰의 입장이 아니라 그 유 씨의 진술도 다 신빙성이 무너진 상태고 이러니까 맡기겠다. 일종의 저희가 그걸 백지구형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죠. 그렇죠. 검찰에서 이제 그러니까 기소한 검사는 전검사인데 그 공판장에 나오는 검사는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검사의 판단이 달랐던 거네. 근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완전히 이제 검사 체면이 완전히 유 씨가 이 위경이 건이 끝나갈 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무죄가 나갈 참에 다른 경찰 한 명을 더 제보해요.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그 경찰도 똑같이 기소돼갖고 탈탈 털렸는데 뭐라고 하지? 기밀 누설인가? 그런 혐의로 유죄가 났어요. 와 진짜 유 씨 장난 아니네. 유 씨도 장난 아니고 유 씨 제보받아서 움직인 검찰도 장난 아니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흔치 않잖아요. 경찰을 여러 명을.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경찰 하나가 나왔으면 다른 경찰 하나를 넣겠다라는 의지만큼은 누구의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었던 거네요. 와 진짜 살벌하다. 이런 말 하는 것을 우리 다 조심해야겠다. 아니 병문 씨가 조심해. 아니 저는 그냥 구경꾼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왔잖아요. 아, 그런 거였군요. 오, 무서워. 오, 무서워. 그 사실 그 위경이 사실 이 사안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건 결국에는 위경이님이랑 그 가족분들인데 그러면 이 방송 어제 보시고 나서 좀 따로 연락을 하셨어요? 아, 방송을 이제 본인이 보셨죠, 당연히. 근데 방송 끝나고서는 굉장히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앞으로 어찌됐든 전체 반응했어요. 후련해졌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 저희가 딱 방송 끝내고 막 이제 저희도 실시간으로 방송 보고 있었을 때 이제 문자가 왔었는데 PD 수첩 때문에 그래도 후련하다. 사실은 이 방송을 함을 통해서 뭐 이미 무죄가 난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분이 법적으로 뭔가 재판에서 유리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보상을 더 받는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방송을 보고서는 본인의 그 어떤 억울했던 감정이 뭐 이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좀 후련할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저희가 밥을 먹다가 광광 울었다는 그런 같이 진짜 그랬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경이님과 그 또 어쨌든 뭐 저희 방송이 조금 검찰이
그 수사기관이 좀 더 정확하게 억울한 사람이 없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자극제가 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더할 뭐 그것만큼 더 의미 있는 게 또 없지 않겠나.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저 이번에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